국내에서 손꼽히는 명산 덕유산을 비롯해 향적봉 적상산에 이르기까지 수려한 절경을 간직한 고장 전라북도 무주를 찾았습니다. 무주하면 가장 먼저 구천동을 떠올릴 정도로 무주 구천동은 무주를 대표하는 명소인데요. 구천동에서 빼어난 절경을 찾아 이름 붙인 33경. 낮의 통문은 그 첫 번째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설화견문록. 저는 오늘 뒤에 보이는 낮의 통문을 지나왔습니다. 낮의 통문, 백제와 신라를 잇는 통문이란 뜻이죠. 그것을 지나오니 주변의 산세가 정말 수려합니다.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해발 1034m에 이르는 적상산입니다. 붉을 적에 치마 상자를 쓰는 적상산. 그 적상산이 품고 있는 안국사가 있습니다. 붉은 치맛자락에 쌓여있는 안국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낮의 통문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산세가 험난하기로 이름나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그곳 적상산으로 향했습니다. 붉은색 바위가 마치 산이 치마를 두른 것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적상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한 곳으로 손꼽힐 만큼 경관이 뛰어난 곳인데요.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산세가 매우 험준해 예부터 지리적으로 천연요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포장도로로 잘 닦인 길이지만 굽이굽이 깎아지른 산길을 오르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산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눈앞에 드넓은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양수 발전에 필요한 물을 담아두기 위해 만든 인공호수 적상호입니다. 적상산 해발 800m에 깎아지른 절벽을 이용해 이 양수 발전소가 세워진 건 1989년도. 그로 인해 안국사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국사 터가 순몰지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1993년도 여기서 1km 떨어진 호국사 터로 안국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물속에 1990년도 이전에 안국사의 역사가 잠겨 있는 것이죠. 적상산 팔부능선. 가파른 산들이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에 천여년의 세월을 지나온 옛 안국사와 적상산 사고를 품고 있는 적상호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연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호수 맞은편에는 새로 잡은 적상산 사고가 있습니다. 양수발전소가 세워지면서 적상산 사고 역시 수몰된 후 1992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아, 사진을 찍고 계신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현정 씨구나. 지금 무슨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선원과학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쪽은? 저쪽은 이제 사각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조선 왕조 실록을 이제 보관했던 실록을 보관했던 곳이고, 아하. 이쪽에는 이제 그 왕실 족보를 보관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하.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조선 왕조 실록 그리고 족보면은 왕실 가까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먼 곳에? 사고가 원래 서울 춘추관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변을 겪게 되면 예. 한 곳에 보관했을 때 이제 완전히 자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제 그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킵니다. 1592년도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일본군의 주 북상로였던 성주와 충주, 네. 서울 춘추관이 병화를 모두 소실되어 버립니다.
근데 다행히 예. 전라도 태인 선비인 안야 손옥록이 전주 사고에 있던 실록을 예. 그 정읍 그 내장산 용굴에 옮겨 1년 동안 지켜냅니다. 그러고 정부에 반환을 하게 되는요. 아니, 진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예, 돼. 그게 없었으면 태조에서 명종까지 13대 실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 임진왜란이 완전히 평정이 된 후에 이제 그 만주에서 새롭게 일어난 후금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로 해가지고 그 평안도에 있던 이제 그 사고가 굉장히 이제 그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죠. 북쪽에 예.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무주현감 이유경 그 현감인 상소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사관은 이제 적상사를 보내서 땅의 모양을 살피게 하고 이제 산성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614년 광해군 6년에 말한 적산산 사고가 창거지 된 거예요. 적상산 사고는 조선 후기 5대 사고 중 하나로 손꼽히며 300여 년간 그 역할을 이어왔는데요.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 왕조 실록 등이 규장각으로 옮겨지면서 사실상 사고지는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조선 왕조 실록 복본 34권과 왕실 족보인 선원록 복본 5권이 전시되어 있는 적상산 사고 전시관은 중요한 역사 학습장입니다. 이래서 적상산이구나. 예, 적상산이 이제 사면이 저렇게 예.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암벽이 저렇게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이게 군사 한 명이 말하자면 3천여의 그 적군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한 곳만 1614년 적상산성 안에 실록전이 건립된 후 묘향산 사고에 있던 실록은 1618년부터 1633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모두 적상산 사고로 옮겨졌습니다. 그후 1641년 선원각을 건립하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봉안하면서 적산상 사고는 비로소 완전한 사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적상산 사고와 산성을 수호하는 데는 사실 스님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사고를 설치한 직후 더공 스님이 승병 92명을 모집해 산성을 수리하는 한편 분번으로 사각을 수호하였는데요. 그후 사고를 지키는 일에 어려움을 겪자 1643년 산성 안에 사고를 지키는 승병들의 거주처인 호국사를 세우고 1771년 영조 때에 이르러서는 스님들의 기도처였던 사찰을 늘려지어 안국사라 이름하였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도량으로 자리 잡은 안국사. 처녀의 요새인 적상산성을 따라 호국사터로 옮겨진 안국사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일출문이 적상산 안국사. 적상산에 해발 900m 정도에 위치한 안국사에 드디어 제가 도착했습니다. 편안한 안자에 나라굿자 안국사. 과연 이 안국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안국사의 사무장님을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좀 둘러봐도 이 사찰 이름에 나라 국자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 아, 일인데. 예. 그 원래 이제 통일신라 이전 예. 또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좀덜 있었습니다. 아, 이제 그쵸. 조선주에 들어와서는 예. 나라국자를 쓴 사찰이 많지는 않고요. 조선왕조 실록이 들어오면서 예. 안국사라고 이렇게 특별히 왕명에 의해서 쓰게 된 겁니다.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사찰이다. 그렇게 해서 네, 여기 이제 저게 보시면은. 국중 제일 정토 도량이라.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 안에서 예. 가장 깨끗한 그런 도량이다, 사찰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예. 조선조 초에 왕사였던 무학다석께서 여기 예. 주석을 계시면서 예.
삼재 불입지쳐라. 그러니까 수재와 인재와 화재를 멸할 수 있는, 부러울 수 없는 그런 좋은 근접할 수 토양이다. 없는. 예.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국중 제일 정토 토양이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예.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재나 화재가 없었던 전혀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 하하하. 화재도 없었고요. 예. 특히 이제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예. 산불이 나서 이렇게 타오르다가도 이 근처 오면 비가 내려가지고 다 산불이 소멸되어 그랬답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가까운데 도교산 정상도 있습니다. 향적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적상산에 오셔서 계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명산을 잘 알아보신 거죠. 이 예, 풍수지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말씀하신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도량으로 손꼽히는 안국사는 고려 충렬왕 때 월인 화상이 창건하고 무학대사가 중창한 적상산에 유일하게 남은 고찰입니다. 적상산 사고와 그 역사를 함께해온 안국사는 1989년 적상산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수몰되고 빈터만 남은 호국사에 극락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이전 복원됐습니다. 선생님, 보통은 이 전각이 대웅전이나 석가모니 물을 모시는데 이 안국사는 아미타열의 네, 아미타 부처님을 이제 예 주전으로 모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각 이름이 극락전 극락전입니다. 저희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표방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나라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후국 영령들을 영혼을 이제 호국 예, 후국 사찰이라서 사찰로서 그래서 이제 극락전으로 이렇게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이 단층이 아, 아주 예. 잘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쁘고 금단층이라고 하는데요. 금단청. 예, 굉장히 모루단층보다 훨씬 좋은 그런 기법으로 해서 지금 뭐요 용도 이렇게 두 마리가 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반야용선을 뜻하는 겁니다. 반야용선. 예, 아, 두 마리 용들이 이제 용이. 우리를 선계로 이제 예. 안내하는 아, 그런 그리고 의미를 학을 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학에 올라가시는구나. 대한 것은 우리의 극락전 좌측편에 예.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뭔가 그림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선생님, 이거 뭐죠? 맞습니다. 예, 잘 찾으셨습니다. 아니, 딱요 부분만. 안국사 극락전에는 단청에 얽힌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국사 극락전을 지은 스님이 단청 불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호련히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노인은 스님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였는데요. 앞으로 100일 동안 단청을 할 테니 극락전에 하얀 막을 치고 물한 그릇만 넣어주되 절대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노인의 말. 스님은 애써 궁금증을 참으며 단청불사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단청불사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함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결국 단청이 시작된 지 99일째 되는 날, 안을 엿보고만 스님. 놀랍게도 천막 안에 노인은 온데간데없고 그곳에는 학이 붓을 물고 단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학은 순간 미처 끝내지 못한 하루치의 단청 분량을 남겨놓은 채 멀리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극락전의 뒤편에는 딱 하루치에 해당하는 단청이 완성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나뭇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예. 이 단청을 모두 학이 그렸다는 그렇죠. 얘긴데. 하기 부처님 화현이죠. 극락조.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육바라밀 중에서 이제 첫째 부시바라밀이 있고 또 이제 인육바라밀 있지 않습니까? 인육바라밀을 이제 교훈을 삼아서 후세들한테 교훈을 이제 주는 이제 그렇죠. 그런 여기서 설화입니다. 인욕이라는 것은
참을 인자, 예, 참을 인자를 써서 참는 것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 욕심. 예.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루를 못 예, 참고. 못 근데 하루를 못 참고 여러 번 분에 예. 이렇게 유명한 것을 남기지 예.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전화 이북이 됐죠. 아,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저희 제가 배우 생활을 한 30년 하고 있는데 배우들도 인내의 아, 예. 예, 인내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아, 예. 누군가가 저를 선택해 주기를 계속 참고 기다려야 되고 촬영하는 내내 기다려야 되고 그렇거든요. 예. 그 참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예. 저도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극락전 왼편에는 적상산 사고의 유일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불전인데요. 예, 예. 이 천불전 건물의 특색을 좀 아시겠습니까? 아, 글쎄, 아 이게 기둥 모습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데요. 예. 중간에 보도 있고. 예. 예 원래는 조선왕조 실록이 예. 안국사에 들어오시면서 예. 선록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언록은 예. 왕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전과와 다르게 아. 자세히 보시면 예. 중간에 마루가 있는 어떤 그런 장기틀이 예, 예, 있고요. 예. 아, 그러니까요. 예, 전각이 다르네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시면 예, 예. 이제 아래쪽에 통풍이 되게 해서 책을 오래 보관하고 조미 안 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일반 사찰 전각하고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 주초가 저게 좀 일반 그 전각에 있는 주초하고는 달라요. 아,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다듬 주초라고 그럽니다. 예, 예, 예. 막 주초가 아니고 저거는 조선시대 때는 누구도 왕명에 의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주초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자체가 뭔가 그 선원록에 건물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저게 이제 증거로 전반기 4대 사고 예. 또 임진왜란 이후에 5대 사고가 있는데 예. 전부 그때 있던 그 건축물 소실이 됐습니다. 소실이 됐는. 예, 그럼 이것만 스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때 그 건물 그대로 이렇게 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상당히 귀중한 사료 같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촉보를 모시던. 선원각 건물이 예. 이 자리에 위치를 하면서 천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천불전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원래 이제 이 부처님 하나하나의 어떤 형상이나 표정이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자세히 보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렇죠. 선남 선녀가 예. 그 자기가 바라는 대우상을 가지고 예. 그 부처님 앞에 가서 찬지를 기도를 하면 예. 반드시 이렇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아, 그런 얘기가 전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 갖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배우자를 만난다. 예, 예. 야, 이거 재밌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아주 예. 의미심장한 예. 그런 그 그림이 좀 있습니다. 아, 이 안에요? 예, 예. 예, 보시면 예, 예. 여기 보십시오. 지금 피를 아. 불고 있는 그리고 저기 날아가는 예, 예, 그 여인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저거는 이제 신라시대 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예, 예. 피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만파식적이라고 예, 해서 1만만자의 파도파자, 쉴식자, 예. 피리적자. 예. 예, 1만 개의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천녀가 저걸 피리를 탁 불면 파도가 잠잠해진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연유해서 봤을 때 저 피리를 불면 국민들의 모든 액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그쵸. 평화로 바뀌고 예. 자연스러워지고 예, 그런 전설적인 피리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코로나 전국에 딱 맞는 아, 그렇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는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설화 견문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사 내에는 작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성보박물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상을 비롯해 불교 관련 유물과 도자기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보통의 성보박물관에서 그 사찰의 유물만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곳은 중국, 일본, 네팔 등
동남아시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서남아시아에서 수집한 500여 점의 세계 불교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안국사 주지 스님이 십수년간 성지 순례를 다니며 모은 불교 유물들은 안국사를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보박물관의 오른편에 있는 범종각으로 향합니다. 아, 선생님, 이 범종은 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언제 조성된 거? 조선 중후기에 조성됐습니다. 아, 정조 때 조성이 됐는데요. 정조 때. 예. 저 불행하게도 예. 뭐 어떤 연인지 용루가 떨어져 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타까워서 또 스님께서 대화업의 범종을 또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아. 네. 이 범종은 무게가 12톤입니다. 3천간이나 가는데 우주에서 전에 공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공적인 그 개최를 염원하는 뜻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화합의 범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남북이 이렇게 좀 뭔가 대치적인 상황이 있고 그렇죠. 또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영원한 문제, 또 계층 간의 갈등. 하여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것들을 참으로 이렇게 녹아내려서 뭔가 그 삼천관의 생물에 녹여서 화합을 해서 평안하게 살아가자, 공존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국사에 있는 모든 범종이나 부처님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호국과 수호의 숨결이 숨어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 안국사가 잘 되려면은 많은 분들이 이 안국사에 찾아와서 지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주가 잘 되고 무주가 잘 되면은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안국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1034m 하늘과 맞닿은 적상산 안에서 국난이 닥쳤을 때마다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빌어주었던 안국사를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국사의 창건 정신을 한 번쯤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온 국민이 화합을 해서 이 땅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몰아내는 날을 기원해봅니다. 두 손을 모아봅니다. 그 옛날 이 땅의 평안을 지켜주었듯이 안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천년 도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을지